제가 이 대표님한테, 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이거 좀 싸게 주시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또 이분도 또 수백 개를 얘기하네. 저는 수백 개를 팔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저는 내돈 주고, 내가 샀지만, 안녕하세요. 오미연 야매주부 시니어 정보 플래너 1호입니다. 심각한 병이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심각한 병이 하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 정말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이 안구건조증이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안과에 가보니까 안구건조증과 관계해서 치료하는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제가 해보니까 이 정도 갖고 내가 안구건조증이 고쳐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코스가 하나 끼어 있었어요. 뭐 우리가 잠깐 병원에 가서 안구건조증을 고칠 수는 없죠.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죠. 뭐 눈이 좋아지려면은 뭐 50분 동안 뭐 핸드폰이나 저기 인터넷 뭐 컴퓨터를 보더라도 또 10분은 멀리 보는 연습 이런 걸 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일하다 보면 어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임시를 우리가 늘 사용하는 것이 이제 너무 눈이 뻑뻑하면은 안약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우리가 그 미국 갔다 온 영상 중에 하나 제가 미국에서 아주 좋은 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면서 드라이 아이를 위한 그러니까 건조증을 가지고 있는 안약을 저희 아들이 추천해 줬어요. 저희 아들이 그 라섹이라는 걸 수술을 했는데 아주 좋은 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왔는데 우리 애들은 진짜 이거를 뭐 인생 필수 아이템으로 사용해서 뭐 일주일에 몇 개씩 사용해요.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눈에다가 이거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이런 영어를 잘 몰라서 이걸 계속 써도 되는 건지는 모르는데 본인들이 굉장히 안전한 제품이라고 그래서 그런가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저도 넣어보면은 눈이 되게 시원하고 좋기는 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구하기 힘드신 분에게는 전시회 같으면 이렇게 단순한 요런 그눈 안마기가 있어요. 눈 안마기.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저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눈이 너무 뻑뻑하고 막, 눈이 자꾸 눈물이 나오고 막, 어느 시절에 가니까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또 마사지를 해보니까 눈에서 뻑뻑뻑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랬더니 건조증이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 눈을 보호해야 되는구나. 이거 뭐 몸이 100냥이면은 눈이 99냥 아니면 90냥인가? 99냥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로 가치 있는 게 눈인데 눈이 나빠지면 안 되지 싶어서 제가 지나가다가 요런 눈 마사지기를 하나 샀어요. 눈만 안마하는 거. 그 온열도 되고요. 진동도 되고 물론 수면 모드가 있고 휴식 모드가 있고 상쾌 모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충전식이에요. 충전식. 이번 메가쇼에 가서 제가 똑같은 그눈 마사지기를 하고 있는 자리를 지나가게 됐어요. 아마 우리 그오 감독이 영상 찍은 게 있을 텐데 이것들을 다 죄다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저는 뭐 이런 마사지기가 있으니까 저거는 뭐 별거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그 자리를 가게 됐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대표님이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마사지기가 아닙니다. 치료기, 의료기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는 소리를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우리 딸이 눈이 안 좋아서 고민하고 있던 터라서 그리고 저도 이제 눈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터라서 거기 서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걸 한번 체험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체험을 해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스펀지와 같이 들었는데 요거는 바로 이 밀착형으로 바로 여기에서 기계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눈을 갖다가 바로 여기 요 미간을 바로 누르면서 정확한 곳을 제가 이제 조금 얼굴 관리를 받아보면 그 관리사들이 누르시는 그 부분을 정확히 이게 누르더라고요. 그리고 눈 부분에 그 온열도 오고요.
그래서 이게 한 15분 코스가 되는데 그날 끝나면서 이제 그분들이 매 한 사람마다 이런 거를 하나씩 이렇게 붙여줘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이 묻을까 봐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눈 밑에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할 때마다 이제 자기 게 아니면은 사람마다 요 종이를 바꿔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눈물이 촉촉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중간에 이걸 그만 못 두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코스를 다 해야지 눈물이 난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제가 집에서 해본 거하고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이게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물었는데 저는 이거 한 10만 원 정도 선? 제가 막 깎아가지고 한 8만 원에 샀나? 그 정도 선인데 요거는 엄청 비싸요. 치료기라서 그런지 39만 8천 원. 비쌌어요. 근데 괜히 이거를 하면은 괜히 눈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럼 안경 하나를 내가 안 사면은 이거를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게 뭐 어디에 얼만큼 좋은가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걸 입으로 어디가 좋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가서 일주일만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체험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제가 무슨 말을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한테 슬쩍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은 거기 판매하시는 분이 여기에 우리 그 나이 먹으면 이렇게 눈물 주머니처럼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붉게. 그게 아마 열버지시든지 서서히 없어지실걸요.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는데 제가 그 15분 해본 경험으로는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안 생길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 눈 쪽 마사지를 15분 동안 하고 온열로 따뜻하게 하고 하면서 혈액순환이 되겠구나, 이 눈 쪽에. 물론 이제 우리가 눈과 관계된 간이 좋아지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요거보다는 4배 이상의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거를 구입을 하기는 했는데 물론 앞으로 더 많이 사용해 봐야 되겠지만 이 눈 밑이 굉장히 조금 편안해진다? 라는 느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이 눈 밑이 처지면서 여기 근육들서부터 사실 다 처지거든요. 그런데 아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이 대표님한테 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이거 좀 싸게 주시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또 이분도 또 수백 개를 얘기하네. 저는 수백 개를 팔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저는 내 돈 주고 내가 샀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악성 그 건조증에 시달리시거나 하시면은 요것도 그분은 이게 의료이기 때문에 안과에서 사용하시는 거래요. 1회 치료 받는데 이거 받으시면은 5만 원입니다. 그러시는데 뭐 제가 실제 가격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 얘기로만 들은 그럼 뭐 한 8번 하면은 본전은 빠지니까 이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요게 그 누리아이예요. 누리아이. 그리고 요거는 충전식이 아닙니다. 충전식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라인을 껴가지고 그 전기 소켓에다 꽂아놓고 그 옆에서 앉아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외국에서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이거 붙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면서 제가 효과가 좋으면 우리 딸에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충전식이 아니라서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뭐 이거 뭐 의료기 받으시는데 허가 받는데 뭐 거의 10년 이상 걸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료기이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에 의사 선생님한테 안 가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이거를 구입하고 또 해보니까 사실 눈이 되게 많이 촉촉해진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사람마다 다 다른 속도로 좋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추천드리고 싶은 저의 인생템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해요? 15분. 하루에 아침 저녁. 아침 저녁으로 15분씩. 그래서 나는 저 발 마사지기와 그 웨이브 케어와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해.
묶여가지고 발 묶이고 눈 묶이고 앉아가지고 웨이브 케어 누르고 그러고 있으면은 웨이브 케어는 두 번 누르면 20분이잖아요. 그래서 한 20분 의자에 앉아서 눈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정말 정말 나의 명의들이고 우리 집 홈 닥터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의 홈 닥터를 소개해드렸습니다.